네, 앞서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이 됐습니다. 예, 다음 달이면 이시바 총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게 될 텐데요. 최근 훈풍이 불고 있던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태건 경희사이버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긴 한데 자민당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시다 후미오 총리 이제 후임이 되는 건데 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재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게 예. 은행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처음 은행원으로 시작은. 출발했군요. 예. 그리고 대학은 일본의 뭐 정말 사립 유명 사립대 중에 어떤 분인지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 게이오 대학을 나왔죠. 예. 뭐 정치인으로서 워낙 뭐 익숙하신 분이고. 아, 그래요? 그 정치 경력이 지금 한 36년째 정치 되던가요? 경력이 36년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도 원래 정치인이었고요. 그 네. 돋도리현 출신인데, 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예. 그 다나카 카쿠에이라고 일본의 유명한 총리가 계신데, 이제 그분이 예. 이제 추천을 해서 그렇군요. 중의원으로 처음으로 이제 정치 입문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선 뭐 이제 12번이나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아, 뭐 그래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라고 보시면 될 그래요? 것 같습니다. 예. 뭐 방위상도 지내고 농림수산상 자민당 간사장 역임을 했네. 네. 문건 성향이라고 적혀 있네요. 예, 그 국민들한테 워낙에 좀 인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풋풋한 뭐 아저씨라 그럴까, 동네 아저씨 같은 아, 그렇군요. 그런 인상도 있고,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는 그런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사실은. 옆에 박카이치 사나에 후보와 경합을 벌였잖아요. 예, 2차 경선에서 예. 네. 좀 치열했습니다. 근데 1차 경선에서 예. 워낙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좀 압도적으로 예. 압도적이라 그럴까, 좀 예상외로 아. 예상외로 그 아주 1차 투표에서는 1등을 한 거죠, 다카이치 후보가. 그렇죠. 예. 네, 1등 했습니다. 예. 물론 좀 근소한 차이지만 예. 어쨌든 1등 할 거로 예상을 못 했는데 예.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도 또 2차 투표, 1차 투표하고 좀 달리 네. 국회의원에 대해 비중이 좀더 커요. 그렇군요. 근데 예. 이제 국회의원 표를 좀 많이 가져갔었기 때문에 1차에서. 그래서 무난히 2차에도 다카이치가 될것 같다는 저 예상을 하고 아, 있었는데, 그랬어요? 네. 예. 근데 이시바 시게루의 저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네. 이면에는 아마도 2차 투표 갔을 때 일본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파벌들의 움직임이 좀 배후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그렇군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시바 간사장이 아베 전 총리 시절에 유일하게 내각에 비판적인 소리를 좀 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말 정적으로 좀 이렇게 아, 그랬어요? 그랬던 경험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예. 특히나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까지도 예. 파벌들 사이의 어떤 그 알력 싸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을 겁니다. 예. 지금 파벌을 뭐 해체하겠다고는 했는데요, 자민당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상 파벌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 과거에 이제 얼마 전이었죠. 그 비자금 비자금 사건이 있었죠. 스캔들. 네. 그 이후에 이제 국민들의 좀이 원성이 좀막 심하니까 아. 일본의 정치인들이 그러면 다 파벌 예. 없애겠다라고 이제 대놓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그렇군요.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향을 상당히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2차 투표 때는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걸로 생각이 아, 듭니다. 그래요? 1차는 아마도 이게 또 무기명 투표잖아요. 예. 대부분 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좀 했던 것 같고, 예. 그 이후에 2차 투표에서는 전 총리인 기시다 총리의 영향을 상당히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해주신 대로 파벌을 없애겠다고는 했지만 이번에 뭐 아소다로 부총재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킹메이커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본의 정치가 그렇습니다. 이게 뭐그 어떤 원로 정치인들의 그 영향력, 예. 입김 이런 것들은 무시를 못합니다. 네. 그 내부에서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예. 보면은 이두 분의 영향력은 또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차기 총리는 다음 달 1일 임시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출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1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차기 일본 총리가 결정이 되면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다행히도 아마도 이그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 다른 후보들보다는 훨씬 예. 더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분이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예. 일단 뭐 과거에도 위안부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예.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뭐 공식적인 입장을 여러 번 수차례 밝혔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좀 대립각을 세운 그런 측면도 영향을 있었죠. 미칠까요? 네, 예. 그래서 반성이나 사과들을 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시기도 예.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뭐 경쟁을 했던 다른 두 분에 비하면 예. 한일 관계는 뭐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렇군요. 예. 네.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총리가 이제 임기가 3년입니다. 예, 예. 3년이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한일 관계가 어떻게 갈 건가 하고도 좀 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아마도 더 진보된 진화된 뭔가의 한일 관계 발언을 기대하는 거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건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니까. 예, 여러 가지 좀 성의 있는 조치 호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세요? 그건 또 이제 또 앞으로 또 이 저 중의원 선거도 앞두고 있거든요. 예, 예. 아마도 이제 이 중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이 자민당 내부에서 이게 선거 결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예, 예. 자민당의 어떤 얼굴이 필요했거든요. 예. 그런 얼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시바 새 내각에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 하던 대로 하는 건데요. 일단 뭐 그 일본의 정치적인 것들을 계획돼 있는 정치적인 그런 예. 일정들을 감안을 하면 예, 감안하면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요? 예. 그러니까 그런 풀어야 되는 과제들이 있잖아요. 예, 일본과는 예. 이제 그것과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한일 관계 이것을 너무 엮지 않는 그런 좀 나눠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그렇죠. 저희가 예. 그걸 잊을 수도 없고 미래는 미래 해결하지 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 부분을 예.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 간의 관계라든지 나라 경제의 어떤 예. 그 우호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맺어가는 것이 예.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최근 한일 정부 사이에서 7관고 논의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문제도 새로운 내각이 출범되면 좀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 등을 좀 염두에 둔 포석 같은데요. 한일 간에. 예. 예. 저는 굉장히 좋은 이 시그널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년 만에 지금 다시 이제 두 나라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머리를 맞대는 일인데요. 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합의 가능성도 나올 것 같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본 새 총리의 이시바 시게루 총재로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오태헌 경희사이버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